자, 오늘 보니까 재미난 소식이 있네요. 42여종의 유저 제작 위장 도색이 포함돼 이번에 업데이트 이름이죠. 그 공중우세라고 전리품 상자 여기에 대한 설명 같습니다. 영상도 있는 것 보니까 한번 보면서 밑에 설명도 한번 내려가 봅시다. 유저 도색. 오야 오야 뭐야 이거. 왠지 뭐 아랍 쪽 이런 것 같은 느낌. 응. 오, 야. 탱크 이름 스웨덴 탱크인가 보네. 스트라브 이번에 뭐 블라스 뭐다 보네. 대만이야. 이거는 영국이나 영국 그리펜. 영국 그리펜 VT4. 아, 다 새로운 장비들이네. 자, 일본 이글이고요. 역시 보세요. 오. 자, 이거 뭐 상자하고 열쇠인데 아마 게임하다 보면 이제 한 번씩 들어올 겁니다. 이게 게임하다 보면 한 번씩 들어올 건데 이게 열쇠도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상자는 제가 짬짬이 먹어봤거든요. 열쇠는 아마 사야 될 것 같은데 마켓에. 자, 이번 공중우세 업데이트 메이저 업데이트 출시 후에 전리품 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전리품 상자를 열면은 자, 라이브 WT 유저 여러분들이 제작해 주신 42여종 위장 도색을 쿠폰의 형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리품 상자에서는 고랭크 장비들, 특히 이번 업데이트 출시된 장비들의 위장 도색이 주로 포진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열어봐야겠다. 자, 봅시다. 사진으로도 있네요. 어, 이건 뭐지? 이런 것도 있었나? 백구도 있고요. 킹타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양맹구인가? SMT인가? 헷갈린다. 아, 이거 그거 아니야? 러시아 탱크 아니야? T90인가? 맞죠? 오케이. 이거 아까 봤던 영국 그리핀인 것 같고요. 이거는 모르겠고. 이거는 수 27. 그 다음에 이게 그건가? 그 스웨덴의 스트라브 뭐 플라스 단계죠. 이건 F16이고 에이브람스. 이거는 스웨덴 버전인가? 그렇게. 아, 토그. 토그 있네. 자, 토그도 있고요. 자, 이게 살짝 그 뭐죠? 사막 버전이네. F15. 이렇게 같은 F15 일본. 자,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희귀 장비 쿠폰, 그 다음에 18종의 지상 장비용 위장 도색, 20종의 항공기 위장 도색, 1종의 해상 장비용 위장 도색 쿠폰, 그리고 1종의 헬리콥터 위장 도색, 그리고 이번에 공중우세 대가의 쿠폰, 요건가 봅니다. 공중우세 대가의 쿠폰. 자, 전리품 상자를 읽기 위해서는 GNN을 사용한 마켓에서 구매. 아, 맞다. 이거는 마켓에서 열쇠를 사야 될 겁니다. 열쇠를 사야 되고, 상자는 아마 게임 하다 보면 먹는 것 같아요. 가끔 열쇠를 한 번씩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럴 겁니다. 그럼 지금 이게 상자하고 얼마쯤 하는지 한번 봐봅시다. 가이진 상자, 이제 유저들끼리 거래도 하고 그런 곳이죠, 여기가. 봅시다. 자, 공중우세 상자는 이제 좀, 그나마 좀 자주 나오니까 $0.59. 아, 그 열쇠는 $2.49. 아, 요러네요. 아, 상자하고 열쇠. 지금 제가 이번에 살 거 다 사서 돈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럼 한번 까볼까요? 하나 사서 구매해봅시다. 하나 사서요. 하나만 까볼게요. 구매하기. 제가 보기 열쇠는 이제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럼 가이진에서 판매하는가 보다. 이게 2달러거든. 2.5달러니까 한 3,000원쯤 될 겁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워썬더 그 스팀에서도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자, 공중우세 하나 먹었습니다. 자, 열쇠도 샀으니까 열쇠가 있죠. 여기 있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만 까봅시다. 재미로. 자, 한 3,000원 쓴 겁니다. 뭐 나오나 보자. 자, 3,000원 값어치 하나 보자. 어? F15
스트라이크 이글 맞나요? 스트라이크 이글 아이템으로 이동하기. 어 이거 먹었다. 스트라이크 이도 이글. 어 미리 보기. F15A 미국 버전 있죠. 어 그거 먹었습니다. 뭐 엄청 이쁘진 않은데 뭐 중동 버전 그런 느낌이야. 딱히 뭐 그런 건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내가 먹은 거 이게 어느 정도 값어치인지 실제 장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 장터에서 찾아보기. 3,000원 썼는데 3,000원 값어치 있나 보죠. 네, 실제 가격은 1,000원도 안 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최신템 가격 올라와 있겠네. 보자. 신규템 가격들 보니까 지금 방금 올라왔죠. 그 새로운 그 데칼들. 한 요 정도 선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상자 까서 먹느니 그냥 본인 장비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걸 그냥 데카를 사는 게 훨씬 싸울 것 같다. 몇몇 좀 비싼 것 있긴 한데 요런 거는 시간 지나면은 내려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요런 요런에 토그 야 토그 좀 비싼데 몇 개 없죠. 이제 시작이라서 몇 개 없어요. 아무튼 제 거는 싼 편이네. 싸 이거 이거죠. 싼 편이네요. 자 요렇게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요런 게 있고요. 방금 이제 시험삼아 한번 상자 한번 까봤습니다. 자 어떻게 획득하나 얘들 보셨죠? 자, 사서 까면 돼요. 한 3,000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아니면 게임 하다 보면 이제 뭐 특정 조건 할 그 달성하면 상자는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쇠만 2.4달러 2.5달러 준대죠. 한 3,000원 정도 주고 사면 됩니다. 그러면 되고요. 자 PC플레이 여러분들에게 마켓에서 열쇠를 구매하여 상자를 열 수 있으면 열쇠 판매 수익의 일부는 컨텐츠 창작자에게 돌아갑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쓴 돈의 일부는 돌아갔겠죠. 자 이렇게 지난 예전부터 이렇게 질품 상자가 있습니다. 끝.